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 안드레 이거 달라는 카이리 어빙이 올타임 네 번째 포인트가 되라고 언급했는데요. 매직 존슨, 스테픈 커리, 아이제이아 토마스만이 어빙보다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역대 네 번째 포인트가 되라는 의견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템퍼링 조사를 진행 중인 NBA 사무국, 아마 시카고와 마이애미가 템퍼링 규정을 어긴 가장 유력한 팀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난다면 두 팀은 미래 드래프트 픽 박탈과 함께 10밀리언 달러 이상의 벌금,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NBA.com이 선정한 MVP 순위가 나왔습니다. 1위 케빈 듀란트, 2위 스테픈 커리, 3위 니콜라 요키치, 4위 폴 조지, 5위 더마 드로잔, 6위 지미 버틀러, 7위 야니스 아데투쿤보, 8위 루디 고베어, 9위 자 모란트, 10위 조엘 엠비드 순으로 선정되었네요. 켄드릭 버킨스가 NBA에서 가장 터프한 선수 5명을 뽑았습니다. 1위 유도니스 하슬렘, 2위 제임스 존슨, 3위 패트릭 베벌리, 4위 몬트레즐 헤럴, 5위 PJ 터커를 선정했네요. 디트로이트가 마빈 베글리 영입에 관심이 있습니다. 프레드 밴블릿이 지난 필라델피아전에서 결정적인 3점 슛을 터뜨린 뒤 했던 세레모니 때문에 15,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